시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왔다 와서 재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차량 주차를 해놨는데 누군가 긁어놨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차를 오랫동안 타던 차면은 그냥 둬도 될 듯한데 아직은 차량을 출고받은 지 1년이 안 돼서 그냥 두기에도 좀 아쉽습니다. 문제는 블랙박스를 시동이 꺼면 자동으로 오패되게 설정을 해놓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긁어놓은 사람은 달아나버리고 찾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가 오프라 찾을 길이 막막합니다. 정말 양심 없는 사람. 고발합니다. 고발. 자진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냥 두지 못하고 공업사에 들려서 조금 긁힌 부위에 도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옆에 있는 간이 씨도 살짝 긁혔습니다. 비용을 알아보니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사실 도장을 완료하고 차량의 완성된 부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좌측 사이드에 살짝 긁혔는데 엄청나게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프론트 범퍼, 카바 탈차, 프론트 범퍼, 카바, 오버홀, 앞 범퍼, 평면, 전방 감지 센서 탈차, 전방 카메라 탈차, 라디에이터 그릴 탈차, 헤드램프 탈차, 프론트 펜더 판금, 프론트 펜더 몰딩 교환, 가니쉬 어셈블리, 펜더 사이드 자악 교환, 크럼프 범퍼, 포맨 판금 보수 도장 등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옆에 살짝 그냥 페인트 칠만 해도 될 듯한데 이렇게 많이 탈착을 하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범퍼 하나당 40만원씩 가니시 24,400원 정도 됩니다. 아, 뺑소니 때문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자진 신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